반갑습니다. 스트롱 코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저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고, 오늘 즐거운 주말, 또 여기 의정부시 최고의, 바디, 그렇죠. 바디 디안 클럽, 크로스핏 최고의 넘버 체육관, 우리 라이언 선생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실 영상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 정중신경일 겁니다. 아마. 제가 확인할,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 정중신경이 많이 눌려서 손이 저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우리 모델은요, 우리 그때 함께했던 박정근 씨와 김지혜 씨가 함께했을 겁니다. 괜찮나요? 네. Are you ready? 네. 이쪽에 와주시고요. 좋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한 분은 아름다운 여성이고요, 한 분은 아주 멋진 남성이신데, 이 두 분께서 직장인이시죠? 그렇죠? 네. 괜찮나요? 컴퓨터 평상에 많이 쓰시죠? 그렇죠. 두 분도 많이 앉아 계시고 컴퓨터를 많이 쓰시고 있습니다. 어깨는 많이 라운드 숄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팔은 항상 저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좌측에 있는 이 여성분은 목 디스크까지 왔습니다. 대부분 목 디스크 안 오는데요. 일단은 지금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을 올리십니다. 팔 올리시고 조건이 있어요. 팔을 어깨보다 높게 올리면 높게 올렸지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해내가 많이 된 상태를 해외시키는 겁니다. 목표는 50개.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준비? 시작! 쭉쭉. 둘, 넷, 셋. 옆모습 갈게요.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쭉쭉. 여덟, 아홉. 쭉쭉이 포인트입니다. 아주 목소리 잡고 있어요. 그렇죠? 셋. 좋습니다. 네. 좀 팔을 올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좋습니다. 마지막 열 개만 더 할게요. 둘, 쭉쭉.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좋습니다. 이제 스톨론하고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힘들진 않으신가요? 아,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 좋습니다. 우리 지혜 씨는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시원합니다. 좋습니다. 힘들진 않으시나요? 네, 전혀요. 좋습니다. 저랑 괜찮아요. 이게 보시면은 대부분 팔을 쓰실 때 마우스가 안쪽으로 돌아가 있잖아요. 팔을 들어가 있고, 펜을 쓸 때도 이거를 한쪽 해내는 짧아져 있고 해외는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늘리는 거, 이 근육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50개씩 꼭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건은 이 팔이 어깨보다 위로 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올라간 상태에서 제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